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히 종이 접는 허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적 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천천히 한번 학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뒤집습니다. 저는 분홍색 학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절반을 접으시고요. 펼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절반을 접으시면 됩니다. 돌려서 절반을 접어 보겠습니다. 저도 아주 천천히 접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반을 잘 접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렇게 펼치시고, 여기서 이제 이 분홍 색깔이 보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모로 절반을 접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흰색이 보이도록 세모를 접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돌려서 나머지 절반도 이렇게 세모로 한번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 주시면 사각주머니 접기가 정말 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들어서 이렇게 하얀 면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여기 정중앙 있죠? 정중앙을 콕 누르면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으시면 맞습니다. 사각주머니가 완성이 됐어요. 예, 사각주머니가 아주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선이 있죠? 자, 이 선에 맞춰서 날개가 두개 있는데 앞쪽에 있는 걸 이렇게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에 맞게 조금 틀려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좀 맞게 해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모를 접습니다. 자, 좀 저는 좀 내려서 이렇게 좀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그죠? 예, 한번 해볼게요. 이 선들은 조금 여러 번좀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좀 반복이 될 텐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 선이 있죠. 자, 이 선에 맞춰서 위쪽 부분을 아래쪽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접어볼게요. 눌러서 끝부분들이 있죠? 끝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선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여러 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접으신 다음에 펼칩니다. 자, 위쪽 부분 펼치고요. 양 날개도 펼치면 뭔가 중간에 세모 모양이 있네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손가락을 한번 넣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쓱 올려주세요. 뭔가 학에서 많이 봤던 모양이 나오죠? 쓱 올려주시고 먼저 오른쪽부터 할게요. 자, 오른쪽을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누르면 아래쪽은 이렇게 잘 눌리는데 위쪽 있죠? 위쪽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선 따라서 안으로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선 따라 잘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좀 펴주시고요.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누르면 요거는 잘 되네요. 자, 이렇게 바로 접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선에 따라서 한번 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하면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접어보시죠. 저도 한번 접어볼게요. 자, 오른쪽 왼쪽 다 접었고요. 자, 이제 위쪽도 있죠. 위쪽도 좀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펼쳐서 다 펼쳐서 기억나시나요? 이 사이에 손을 넣고 아이고 손을 넣고 위로 올린 다음에 쭉쭉 이렇게 뭐 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누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왠지 이번에는 양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눌러도 잘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톡톡 눌러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오징어 좀 같기도 해요. 자, 이제는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 중에 위쪽 부분 한 장 있죠. 한 장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뒤쪽 면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나씩 올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날개가 있는데 자, 한 장만 잡고 끝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접습니다. 자, 안으로 접는데 중앙에 여기 보시면 이 선 있죠? 지금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선에 맞춰서 좀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누르셔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됐네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그렇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조금 반복되는 동작들이 많죠? 예,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날개 하나를 잡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도 마찬가지로 자, 날개 하나를 잡고 이렇게 옆으로 포개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위 두 개, 아래 한 개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다리 하나를 잡고 위쪽으로 쭉 너무 세게 말고 천천히 좀 올려주세요. 끝까지 쭉 올리시고 맞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반대쪽도 위로 쭉 올려주세요. 자, 쭉 올리시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겨졌네요. 좀 펴서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옆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를 잡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기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하나 잡고 옆으로 포개시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날개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자, 반대쪽에 있는 날개를 잡고 여러분들 펼치시면 됩니다. 천천히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둘 중에 하나 택하셔가지고 이제 머리 꼬리를 정하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걸
머리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막 구겨졌네요. 자, 여기 좀 눌러주고요. 자, 꼬리. 자, 여기는 머리를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요. 자, 이렇게 위쪽 부분을 잡고 아래로 조금 눌러주세요. 자, 아래쪽으로 좀 누릅니다. 그때 여기를 좀 잡아주세요. 예, 잡고 받치고 이쪽 부분을 좀 눌러주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쑥 밀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잡고 뒤쪽 부분도 잡고 좀 이렇게 쑥 올려주시면 학이 됐습니다. 좀 머리가 작은 학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 천천히 접느라고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좀 잘 안 되셨던 분들도 천천히 접으셨으면 아마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학적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